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캐릭터가 아니라 나로서, 인간으로서 내가 피라미드 게임에 들어가게 된다면 난 대략적으로 요 정도 등급하지 않을까? 요렇게 좀, 좀 활동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셨는지 궁금해요. 공통 질문입니다. 떠오르신 대로 답변 주시면 돼요. 몇 등급 정도에 나는 있을 것 같다. 일단 네. 실제로 만나고 싶지 않은 게임이라 그런 생각 안 해보긴 했는데요. 네네. 다들 어떠신가요? 아,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일단 등급이 다섯 개잖아요. 그렇죠. A, B, C, D, F. 근데 네. 저는 그래도 C등급 이상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어딜 가나 중박은 C등급 이상은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삶을 돌아봤을 때 중박 이상은 좀 하면서 살았었던 것 같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다른 배우님도 만약에 상상을 해보자면 내가 어디 갔을 때 처음 나 인기 투표, 호감도 투표를 하면은 아, 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F일 것 같습니다. 단박에 F를 네. 상상하시나요? 네. 아, 그렇게 뭐 제 스스로 첫인상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리고 만약 제가 피라미드 게임을 실제로 하게 된다면 그냥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학교를 자퇴할 것 같아서 네. 아니면 그냥 전학을 가거나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게임을 적극 거부하는 캐릭터랑 또 비슷한 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맞아요. 다른 배우님도 혹시 지금 잠깐 상상해보자면 예림이가 비등급인가요? 네 처음에 이제 비등급 아이돌 연습생이었으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비슷한 포지션이지 않을까 맞네요. 싶습니다. 네. 그쵸 그쵸 아마도 네. 저도 딱 슬기 언니처럼 C등급 정도 딱 중간이지 않을까 중간 정도는 왠지 그래도 되지 않을까 네, 중간 정도는 되지 않을까 또 이런 그냥 환기 질문도 들어봤고요.